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한국도 이제 기온이 슬슬 오르고 있어요. 점점 이제 좀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봄이라고 해도 조금 다소 더울 수 있는 날씨가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좀 힘드네요. 어쩌겠습니까? 이 난국을 또 마스크에 의지해서 또 이겨내야죠. 많은 분들이 리퀘스트 요청을 주셨듯이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오랜만에 바로 이 아티스트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시간이 됐어요. 바로 소나원입니다. 아, 지난밤에 뮤직비디오 봄바가 올라왔죠. 아, 이거 또 기다렸던 만큼 또 괜찮은 음악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이번에는 뮤직비디오의 연출력이 약간 좀 예술적인 바이브가 많이 느껴지는 곡이기도 해서 너무 좋습니다. 가사가 올려져 있길래 해석을 또 해보니까 약간 또 자신을 자랑하는, 또 플렉스하는 것을 또 자랑하는 또 그런 소나원의 가사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데프잼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로 통해서 나오는 굉장히 멋진 레이블의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멋진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또 소나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과도 인연이 있죠. 한국의 또 AOMG 프로듀서의 주니어 셰프와도 콜라보를 또 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좀 친숙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소나원의 봄바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볼게요. Yo, can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게 소나원이 키우는 고양이잖아요. 아, 너무 귀여워. 약간 이 느낌 보고 어떤 바이브였냐면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그 약간 골프행 약간 룩북 이런 느낌 보는 줄 알았어. 고양이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니까. 오! 저 사이렌을 약간 모자처럼 저렇게 그래 CG로 입혀놓은 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소나원은 자신의 음악이 아니더라도 또 프로듀싱을 워낙 잘하는 아티스트라서 많은 아티스트들과도 작업을 하고 있죠. 약간 이번에는 곡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유럽에서 들을 수 있는 약간 힙합의 느낌이 있어요. 뭐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뭐 리액션 비디오로 다루고 있진 않지만 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힙합 음악들을 듣는데 약간 바이브가 이번에는 조금 약간 소프트한 바이브도 느껴지면서 약간 유럽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 이 파트가 제일 중독적인 것 같아. 봄봄봄봄봄봄바.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정말 마음에 든 이유가 일반적인 바이브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힙합 뮤직비디오 일반적인 거 하면은 우리가 맨날 뭐 어떤 걸 알겠습니까? 래퍼 등장하고 뭐 후드 등장하고 약간 뭐 게토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느낌이 많지만 그래도 때로는 이런 감각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 덩크로우 레인보우 신었네. 그 와중에 저는 또 신발에 눈이 가기 때문에 신발을 또 주목을 합니다. 약간 또 바이브가 요즘 좀 부쩍 이제 힙합적으로 노선을 조금 많이 바꾼 제이발빈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이발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양이 놀아주는 장면이 제일 눈길이 가. 아,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가. 제가 고양이를 참 좋아합니다. 공공가.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따라 부르기 쉽겠는데? 너무 좋은데요?
바이브가 너무 좋다. 인터내셔널해 진짜. 아 멋있다. 마지막에 데프잼 로고가 딱 들어가니까 너무 멋있어. 네, 써나온의 본바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이야 진짜 생각해보니까 정말 써나온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 찍네요. 마지막에 찍었던 게 아마 써나온과 아리프의 그 듀엣 뮤직비디오인데 어비어스 그거였을 거예요. 와 그때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찍네요. 공백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중간에 리액션 비디오를 하지 못한 라이즈 같은 곡도 있었긴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좀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사실 써나온의 그 바이브 자체가 워낙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한국에서 자라서 힙합 음악을 듣고 자란 사람이 들어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감각이 워낙 좋은 아티스트여가지고 제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요즘 좀 다시 말레이시아 힙합씬에도 좀 재밌는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K-클릭을 시작으로 어제는 제가 또 미르플라의 리액션 비디오도 찍었지만 계속 이렇게 좀 신선한 작업물들이 나오고 있고 씬이 뭔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보기가 좋고 저도 작업하면서 재밌게 들어보면서 리액션 비디오 편집 작업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